캐릭터 룸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하는 룸이라 모든 엔딩을 마치지 않으시면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캐릭터 룸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엔딩은 총 5개입니다. 일단 세이브를 옆다 해놓고요. 여기다 하면 되려나? 아, 다 모여있네. 응? BGM을, 아, BGM 바꾸는 데구나. 오, 다들 모여있다. 잠깐, 일단 세이브 해놨으니까, 그럼 돌아가서, 아까 거기가 어디냐? 여긴가? 여깄다. 부탁을 들어준다 해봅시다. 아, 근데 이미 너무 행복한 엔딩을 보고 와가지고, 아. 고마워. 네, 또 다른 친구. 그럼. 그럼? 응? 에? 사라졌어! 이게 이렇게 응? 아벨. 아, 그. 그분의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룰 수 없는 꿈이었네요. 그저 모든 원인은 결국 저였으니까요. 저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일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선택을 하게 되었죠. 저를 원망하신다고 해도 당연합니다. 환생부장, 그는 아마 화가 많이 나 있겠죠. 저 때문에 말이에요. 그는 크리스탈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걱정해 주었는데, 게다가 그의 충고를 제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죠. 시립씨, 아니 버슨씨, 많이 지치셨을 텐데 먼저 올라가세요. 에? 이제 기다리라고 안 하네 이번엔? 저는 여기에 잠시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다리라고 안 하네. 그치, 혼자 있고 싶은 것도 있겠지. 그러면 나가볼까요? 수습이 좀 돼 있나, 밖에는? 수습 돼 있네. 어? 아, 여기는 갔네요?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을 보고 싶어. 어디가 달라진 건지. 어떻게 다들 생각이 좀 달라졌는지 보고, 알고 싶어. 자네 여기 있었군!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생각보다 멀쩡하대. 응? 아, 이거! 아! 하... 저
저 너무해 진짜. 저 놀리는 거 너무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일단 부소장 시술로 가는 건 똑같네요. 네. 보안과장님 낙기 같으면 단줄 알아요. 아 맞아, 그건 해야겠다. 카메라 고쳐달라고는 해야겠다. 잠깐만, 이거는 고쳐야지. 근데 보통 망가진 카메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고쳐지는 건가요? 저분 너무 능력자야. 엄청난 능력자쇼. 일단 이번엔 바로 부소장실 가볼게요. 아 가볍게 망가져 있는 거라면, 아 그러면 되나? 게임이니까.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했을 일이고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 총무과장은 언제까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도소의 모든 유령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유령입니다. 그런 표정은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끝났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분은 이 중심 이야기에 가장 관여를 깊게 하신 분들 중 한 명이어가지고. 오늘 하루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당신의 첫 출근이 이렇게 되어 유감이네요. 그러니 이 유령 교도소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저 또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희씨, 잠시 쉬기 전에 부소장실로 오셔야 합니다. 당신도 이제 이 사건의 관계자이니 회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는데요. 이 루트에도 까만 명함은 내 방에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났어. 없네. 까만 명함 없어 애초에. 여기서는 애초에 까만 명함 없네 여기. 못 가네. 그 홀로. 다 모여있네. 앉죠. 이어서 최하층 수감자에 대한 건 본부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지. 신입교도관, 원하지 않겠지만 자네는 본부로 소환될 걸세. 뭐 당사자니까 얘기를 직접 해야겠지 아무래도 보고를. 그 상황에서 신입교도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씨의 고집만 아니었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지만요. 에헤이, 사심 넣어놔요. 사심 넣어놔. 이 자리에서 사담은 삼가하도록. 죄송합니다. 그럼 보안과장의 의견은? 환생부장과 생각이 갔소. 그러지 않았다면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 보안과장의 사견에 동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네만. 네. 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과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오. 네, 저도 환생부장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그럼 본부에서 추가 하달이 내려올 때까지는 신익교도관은 대기하도록. 그리고 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은 아 이건 똑같구나. 하긴 이거는 달라지지 않겠지. 본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지. 네. 교도관의 모든 직원에 대한 처우는 내가 따로 지시하도록 하겠네. 아, 두통. 그리고 환생부정. 내일 아침이 되는 즉시 총무과장과 본부로 가게. 네. 총무과장은 본부로 가기 전에 오늘 내 인계보고서. 네. 그리고 신입. 아! 이 교도소를 대표해서 난 자네에게 아주 많은 신뢰를 끼치고 도움을 받았지. 자네에 대한 인사도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네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말이야. 역시 자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추천서. 아 근데 나 딱히 본부 가고 싶진 않아. 본부는 또 여기보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교도소 하나가 이런데 본부는 얼마나 더 머리가 아프겠어요. 난 본부로 가고 싶진 않아. 월급 올려줘. 월급 인상은 내가 낸 의견이지. 맞아, 아까 부소장님이 꼰대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심지어 단순한 월급 인상뿐만이 아니라 현 사건에 의해 일어났을 정신적 장애와 스트레스 케어에 적극적 지원을 해주겠네. 아 이게 제일 좋은데요? 게다가 추후 자네가 이곳을 퇴직했을 시 받을 연금에 대한 인상도 포함되어 있지. 부소장님 만세! 와 대박! 와 부소장님 너무 멋있어요. 와 나 반할 것 같아. 이런 상사가, 이런 상사님이 어디 계시냐! 마지막으로 자네는 월급 인상과 연금 인상, 케어 지원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질 걸세. 짱이다! 그것은 자네에게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생겼거나 또는 자네의 재물에 손상이 갔을 경우를 셈한 것이지. 꽤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네. 그럼 이만 회의를 종료하지. 대박이다. 시찰. 지금은 대화할 수 없다. 초에 여기 피아노를, 이 엔딩은 피아노를 못 주네? 그렇구나. 바빠 보인다. 아, 대화를 못해, 추가로. 그렇구나. 그럼 바로 내려가면 되겠는데, 지하? 아, 잠깐만. 퀼씨는? 여기선 피아노 못 주네요. 퀼씨 있다. 다 해결한 거죠. 다 해결했죠. 뭘 얘기한다는 걸까요, 저거? 백이 뭘까? 나의 백기사? 나의 기사? 백성? 백성? 그럴 수도 있겠다. 또잉? 일단 모든 장비들을 점검하고 각 구역도 확인하고 대원들도 모두 점검하고 부서진 감옥들도 수리해야 되고 탈출한 죄수는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이야. 자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군. 그런 일이 있었으니 자네는 숙직실로 돌아가서 잠시 잠을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빠 보인다. 그럼 대화 못할 것 같고 더.
소장님한테 가보고 소장님도 지금 바쁘면은 그냥 이제 숙직실 돌아가서 자야 될 것 같아. 조금 쓸쓸한 엔딩이다 그럼. 어? 어? 에? 여, 어? 세냅씨, 무슨 일이시죠? 이루트에선 아벨에게 줄 수 있네? 어? 어... 이건... 여기서 줬다. 아, 드디어. 신입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옥상이다. 네 번째 바람 쐰다. 그 꽃은 형님의 것이군요. 아! 카인의 방에 있던 그 꽃이구나, 준 거! 제가 옛날에 그분에게 드렸던 꽃입니다. 생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만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그걸 제가 받으면 형님인 정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 같아 말이죠. 전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언젠가 끝을 내야 한다고 환생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아요. 아마도 형님은 결국 언젠가는 악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아무 선택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입 씨에게도 빚을 지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그치. 제 생전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여기서도 퍼즈는 어려워요. 아벨... 아! 아벨 노엘 아데포스! 아! 풀네임이었구나! 아벨 노엘 아델포스죠. 아주 오래전,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저는 그 옛날에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되담한 천사일 뿐. 이제 뭐 사실 천사라고 하기도 어렵죠. 총무과장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여긴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요. 의료과장이나 보안과장, 글씨나 주방장처럼요. 환생부장과 부소장은 조금 무섭지만요. 아니 아니 이거 환생부장과 부소장이겐 비밀이에요. 말 안해 말 안해. 우리 청소부시는 비밀이 많아서 다가가기가 조금 어렵지만 나름 귀여운 점이 많답니다. 진짜 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었어요. 그 모든 일을 혼자 해내셨죠. 그런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여기서 드디어 들었네요. 이렇게 나눠놨구나. 그럼 이제 난 내 방 들어가면 되려나? 나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반짝이 봤어. 신입 교도관은 피곤함을 느꼈다. 아무래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해야겠다. 자리에 누울까? 그렇죠. 그리고 일상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 위에 왜 올라가 있는 걸까? 아까도 궁금했는데. 이 일상은 변하지 않는, 하긴 변할 이유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가델이랑도 친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 이거 월급 인상권이다. 이거 월급 인상권이야. 노커 님께서 제작하신 유령교도소 또 하나의 엔딩을 봤네요. 그쵸, 좀 쓸쓸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아무래도 카인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엔딩이었다 보니까 좀 씁쓸한 부분이 있죠. 엔드 투 결정. 그러면 오늘 저 케이터룸을 좀 돌아보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엔딩 2는 모르겠어. 여기까지 와서 솔직히 말하지만 난 모르겠어. 엔딩 2 여기다. 부엌 상점의 상점 부엉이. 그리고 이것의 정체는? 사람을 짜증나게 말하려면, 짜증나게 하려면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일은? 7대 죄악 중 교만. 제6구역 유령교도소를 주시하고 있다. 부금 꺼져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그거구나. 어허, 아 여기 진짜 전투 부금들 진짜 다 너무 좋아. 공포는 별로. 이것도 좋지. 땡땡땡땡땡. 뭐로 할까? 아 나 근데 이 부금 좋아. 약간 얘 이런 장식들이랑도 여기 어울려가지고 이 부금으로 해야겠다. 악령들은 너무 많다서. 총무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굉장히 어린 외모를 하고 있지만 나이는 무척 많다. 어리광이 많으며 단 것을 무척 좋아한다. 아하, 단 것을 무척 좋아해. 생전 이... 어! 와 다 이름이 있어! 생전 이름 핀소리오, 생전 나이 62세, 거주지는 문마스트 사거리, 생전 직업은 생선 장수, 사인 병사. 기동대원들의 무시무시한 식사량을 겪고 같이 식사하는 걸 꺼리는 중이다. 델리스 32세, 키럴베이 전당포 병사. 요즘 많이 지쳐있는 편, 휴가를 원하는 중이다. 에시엘에이에 30세, 타우라스 외곽 음유시인 병... 여긴 다 병사네? 감미로운 목소리를 지녔... 이분의 더빙은 너무 힘들겠군. 간혹 기동대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한다. 특히 퀼이 그걸 좋아하는 듯. 브릭 45세, 세시마 산맥 생상인. 과다출혈로 인한, 아이고, 호기심이 많은 편. 그럼 이분들도? 와 다 있어! 헬로드 32세, 올데이 선레스 중심지 기타리스트. 관통사? 팔크 서쪽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가끔 쉬는 시간에 팔크의 고개를 보거나 팔크와 필담을 나눈다.
팔크 17세? 루마라 습지, 고개사, 병사. 생전에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청각장애가 있는 듯. 따뜻하고 수줍음이 많은 편. 헤럴드와 서쪽 입구를 지키고 있고요. 가끔 쉬는 시간에 헤럴드에게 고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엔 50세, 에오다미오 외곽, 이발사, 병사. 보안구역 비에서 같이 일하는 레이웬과 종종 밥을 같이 먹는다. 레이웬을 보면 두고 떠난 자식이 생각나 잘 챙겨주는 편. 오. 이분이네요. 레이웬 세이모스. 수 23세, 잉그리스 오트만가, 경비대, 원래도 경비대원이었구나.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보호구역 비에서 같이 일하는 무엔과 종종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생전엔 항상 혼자 먹었다고 하네요. 다 보다 보면 끝이 없겠다. 일단 우리 메인 캐릭터들 봅시다. 이건 나중에 게임 플레이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는 다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걸 읽다 보면은 이거 읽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툴러스 베이컨, 47세, 오프로스 중심지, 외과의사. 원래도 의사셨네. 생전 신장 184cm, 무게 75kg, 성별은 남성. 아, 그래? 유령이 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나 어떡하지, 목소리 잘못 줬네. 관통사. 아니야, 넘어오면서 성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대도시인 오프로스 중심지에서 외과 일을 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점심때간 은행에 강도가 나타나고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이고. 현재 이름 딱히 없다. 그냥 의료과장. 현재 나이 170세. 현재 거주지 제6구역 유령교도소. 현재 직업 의료과장. 아, 바뀌네. 신장 165cm, 무게 50, 성별 여성. 바뀌네. 아, 난 틀리지 않았어. 바뀌는구나. 하도연, 42세, 은산 사문주, 기동대원. 188cm, 79kg, 남성.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살아있을 적에도 교도소 직원이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하다가 탈옥하려던 수감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 부소장과의 승부에서 아직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듯하다. 현재 이름은 하도연, 하지만 보안과장을 선호하고요. 700세. 700세. 6구역 유령교도소 보안과장. 125cm, 100kg, 무성. 무성도 되는구나. 백운, 87세. 거주지는 현음. 현음학당의 학관. 170cm, 60kg, 남성. 이분도 성별 바뀐 분이구나. 전쟁으로 인한 사망. 그래, 학당이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시기가 그렇구나. 지금도 총목과 아이들이나 신입, 보안과 직원들을 돌봐주고 싶어한다. 부드럽고 자상한 동시에 엄청난 교육과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는 듯하다. 본인도 그걸 좀 알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중. 좋은데 왜. 생전엔 무예와 담을 쌓고 거리가 멀었던 학관인데 어째서인지 유령이 되고 나서 매우 강해졌다. 지금까지 보안과장의 승부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본인도 승부로 어렵지 않게 느끼는 모양. 현재 이름 백운 또는 부소장. 1102세! 지금으로부터 1102년 전! 현재 거주지는 제6구역 유령교도소 부소장. 200cm, 100kg, 여성. 데이비드 알리먼, 28세, 셀리 위먼스가, 저널리스트. 172cm, 60kg. 이분은 여성이셨네요. 병사. 셀리 위먼스가에서 잘나가던 저널리스트였다. 매우 깔끔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목소리도 좋은지라 지금도 인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은 일이 가장 중요한 워커홀릭 그 자체. 현재 이름은 데이비드, 250세, 제2구역 사객수 외곽, 환생부정. 180cm, 66kg, 남성. 따지고 보면 육체는 하드웨어, 영혼은 소프트웨어. 아,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하면은 바뀐다든지. 이 세계의 6구역 유령교도소 총무과장 겸 소장. 현재 이름 레반 오엘 아도니스.
생전 이름은 아벨 노엘 아델포스. 180cm, 60kg 무성. 생전에 최하층 수감자의 동생이었으며 지금도 그의 직속 담당자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의 절반을 유령교도소의 가동과 최하층 수감자의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유령교도소 그 자체가 총무과장인 분신과도 같아서 본인은 유령교도소 아니라면 자유로운 이동이 텔레포트가 돼요? 총무과장의 힘 절반이 유령교도소 가동과 최하층 수감자의 케어에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총무과장은 언제나 몸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광룡화 사태 때 신입 교동원과 싸웠던 총무 과장의 힘은 본래 힘의 절반 이하다? 아, 와! 덤비지 말자. 덤비지 말자. 몰락한 천사가 아닌 완전한 상태, 완전 무장으로 싸운다면 신입교도관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신입교도관의 그 정신력이 가능케 할지도. 와... 유머러스함과 함께 총무과의 분위기 메이커. 그러나 종종 부소장과 보안과장, 그리고 환생부장에게 잔소리를 듣는 듯. 과연 종종일까? 자주 아닐까? 밸런스 붕괴였어 진짜. 최하층 수감자 카인이구나. 이름은 카인 노엘 아델포스. 나이는 알 수 없음. 182cm 60kg. 그러나 불완전할 때는 크게 변했네요. 아마 저희가 봤던 그 모습이겠죠? 남성. 생전에 아벨의 형이었으면 지금은 최하층 수감자. 아벨을 질투하던 카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그의 안엔 7대 죄악들이 탄생하고 죄악은 세상에 퍼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 카인은 아벨을 용서하지만 정작 카인 본인은 씻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져가는 상황이다. 이제 카인은 자신을 용서하기만 하면 될 터였다. 하지만 본인은 용서하지 못하는 카인은 지금까지 교도소 최하층 그 깊은 곳에 갇혀있다. 생전 이름 퀼 리브란데 에드리오드 산 마렐로 오리오리오스 알 다르자반도 세르메레스. 57세. 생전 거주지 세르메레스 왕궁. 생전 직업은 왕이 아닐까라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이름이 긴데요. 186cm 78kg 남성. 사인은 독살. 세르메레스 왕궁 밖을 몰래 나와 시장이나 주점에서 사람들과 밥과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밤 하인에게 받은 술을 마시고 향년 57세의 나이로 사망. 현재 이름은 퀼, 나이는 907세, 연락관이죠? 160cm 70kg 남성. 사사연 37세, 피로계아 내정구역 주방장. 177cm 55kg 남성. 아사? 그렇게 또 괴로운 방법으로. 피로계한 내전구역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주며 일생을 보냈으며 내전이 극심해지자 생전 물품들이 떨어지고 향년 37세. 아이고. 생전 물품이 떨어져서 현재는 주방장 680세. 주방장 210cm 115kg 남성. 이름 가델 로만드리아 피엘. 45세. 세르메데스 왕도 7가 기사였고요. 180cm 70kg 여성. 전사. 17세 때부터 전쟁을 멈추기 위하여 세계 각지의 전쟁에 나가 싸웠으며 마일론스 전투지에서 가슴에 창을 맞고 향년 45세의 나이로 사망. 현재는 에퀴테스 가델. 844세 청소부. 163cm 50kg 남성. 마지막이네요. 난원 64세 신도성 구현 수리공. 171cm 60kg 남성. 압사. 자동차를 몰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TV나 라디오 등을 수리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짙은 안개로 인해 화물트럭과 교통사고가 났고 향년 64세의 나이로 사망. 현재는 난원 114세 수리공이고 168cm 57kg 무성이라고 하네요. 아마 저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이 다른 아이들을 다 보면 오늘 아침에를 볼지도 몰라요. 나머지 궁금한 것, 이분 이야기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유령교도소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게임은 직접 플레이 해보세요. RPG 좀 좋아한다, 좀 한다, 아니면 RPG 게임 좋아한다. 반드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직접 해보시면은 이 중독성을 알 수, 더 알 수 있어요. 더 알 수 있어, 진짜.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게임 궁금하신 분들 엔딩4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저 보너스룸에 들어가서 다른 걸 또 이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가보지 못한 또 다른 곳을 가보는 것도 있겠죠, 분명? 그래서 좀 나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게임을 하시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유령교도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